아, 마사지가 엄청 많아졌구나.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커졌네. 예.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하여튼 자기들이 이렇게 털을 잡고 세력을 만들고 키우고. 오리알. 오리알. 크지 않습니까, 선생님? 여기서 뭐 엄청 샀던 것 같은데? 내가? 기억이? 여기 이 집에? 예, 이 집이 뭐 자이소 같은 약간 선풍기도 사고 내가 옛날에 여기서 막 그랬지. 이거 이런 담요 전기장판. 지금 완전히 기억. 예. 기억. 없는 게 없어. 들어가 보실래요? 들어가 보실래요? 들어가 보세요. 선생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. 그럼요. 아, 시계가 좋네. 청소기. 이게 왜 이렇게 애매하게 해놨을까? 이런 시계는 한국 사람들도 이런 시계 집에 안 걸어놓잖아요. 번쩍이는 거 보니까 중국 사람들 사가라고 하는 거 봐요. 좋았다. 아파트에 내가 전기 취소를 예, 놔뒀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예, 네, 좀 비싼 게 그래요. 그래서 그거를 주인한테 보내려 하면 며칠 정도 걸립니다. 어디로 보내시라 그러려고요? 어디로 보내라고? 뭐 인천인가 군산으로 보내요. 예. 그리고 내일 보내면 월요일에 도착할 수 있어요? 예. 네. 인천으로 보내라. 버거. 여기는 한국의 우편이 빠르니까 그렇죠. 아, 이거 재밌네. 이거 재밌네. 중국, 방글라데시아, 베트남, 중국 모르겠다. 인도네시아, 모르겠다. 이건 조선 아니면 중국. 이거는 중국?
아니 그 중국 그, 중국 모르겠습니다. 그 중국 아니면 베트남 베트남 네. 캄보디아 모르겠어. 이건 말레이시아나 뭐 인도네시아. 어. 한국 한국 여기 약간 스리랑카나 인도 같은 느낌. 네. 하여튼 저 재밌네요. 사진관이 이렇게 다국적 사진관이 있는 게, 예, 전 저건 처음 본 것 같아. 이쪽으로 이게 무범죄 증명서 신속관계 공증 무범죄 범죄를 안 했다는 증명서